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주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찰이 맞냐? 사찰 아니다.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 과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작성한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문건의 실체를 규명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 박근혜 정권이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라는 어제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 출석한 전직 세계일보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문건 한 개를 공개했는데 그 문건 안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문건의 내용과 함께 이게 사찰이 맞는지 그렇다면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최경희 이화여대의 전직 총장도 어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두 차례 만난 건 맞다. 그렇지만 정유라 입학과 관련해서 학점과 관련해서 특혜는 추호도 몰랐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어제 이대 관계자 3명의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이미 교육부에서 이 세 사람이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줬다. 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라고 모르쇠로 일관해서 눈총을 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이대 교수들 이대를 떠나라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왕수석, 안종범 전 수석을 감히 누가 하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정부에서. 한 명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안은 뭐래? 그 안. 이름도 안 불렀습니다. 성만 부르면서 하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개된 최순실 씨의 육성 녹취록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 대통령 조사를 하더라도 최대한 한 번에 끝내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어제 이 같은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부총리급이 정윤회 씨에게 7억을 제공했다라는 내용도 들었다. 전직 세계일보 사장이 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과연 누가 정윤회 씨에게 그렇게 잘 보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부총리급이 진짜로 된 걸까요? 과연 청탁은 사실인 걸까요? 잠시 후 이 모든 의혹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미루겠다. 미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 이 사드는 안보와 관계된 사안인데 이 박근혜 정부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틈타서 안보 문제까지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참 문제입니다. 친박 얘기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 날입니다. 친박과 비박의 1차 전선 오늘 펼쳐지는데 나경원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친박이 지도부 21일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퇴는 사퇴인데 사퇴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는 사퇴인데 사퇴가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메가톤급 폭로가 어제 이어졌습니다. 사찰 얘기도 나왔고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이혼을 대통령이 권고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일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의 당시 사장 조한규 전 사장의 폭탄 발언. 세 가지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 의혹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가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의혹의 진실 혹은 거짓. 함께하시죠. 첫 번째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문건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낱낱이 사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증인이 최근에 청와대 관련 특급 정보가 8개가 있다. 이 중에는 헌정 질서를 뒤흔들 만한 사안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청와대가 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문건이 사찰 문건이 이른바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문서를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문서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 시간 중에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대법원이 상당히 곤란해하고 있다라는 게 이 문건의 요지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 문건 누가 과연 작성한 거고 이게 사찰이 맞냐? 그 코멘트하기 쉽지 않은 게 예. 사찰이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조사를 해서 살핀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과거에 사찰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 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한다거나 정적을 갖다가 국정원에서 사찰한다거나 주요 인사의 동향복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찰이라고 했는데 예. 사찰에 따르는 이제 의미는 사실 좋지가 않죠. 주로 미행이라든가 계좌를 뒤진다든가 도청을 한다든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찰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법원장이 일과 후에 대법원 등산회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박 2일 산행을 하면서 일과 시간 내에 이제 등산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특이 동향 이렇게 비슷하게 올렸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인건 국정원이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문서를 작성해서 어쨌든 청와대에서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고 예. 누구한테는 보고했다는 것이 이제 내용의 핵심인데요. 이것이 사찰이냐 단순 봉양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예. 청와대가 사법부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 이런 동향 보고 자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 많이 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후 일과가 끝나지 않은 일과 시간에 1박 2일로 등산 여행을 떠난다는 보도에 대법원이 당혹스럽게 느끼고 있다라는 게 문건의 요지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전 정치부장 김광덕 부장 모셨는데 예. 대법원에서 청문회에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있자 야 이거 반헌법적인 사태다. 일단 대법원에서는 발끈하고 나섰어요. 당연히 발끈하고 나설 수밖에 없죠. 자기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동향 보고가 이루어진 거는 이루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 문건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문건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추정을 하면 보통 이제 경찰이라든가 정보기관, 네. 국정원 등 여러 정보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취합한 정보라든가 예. 또 첩보는 좀 확인이 좀 덜 된 정보를 말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네들의 지하면 동향을 파악한 거 이런 것들을 보고했는데 최종적으로 청와대로 올라가거든요. 예. 청와대 민정수석 취업돼서 그게 일부가 대통령한테 보고되기도 하고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정윤의 문건 유출 사태 때 함께 유출이 됐던 문건이니까 예. 결론적으로 이 문서를 누가 작성했든 청와대에 보관이 돼 있었던 건 맞다. 예.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서 흘러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다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도 예. 과거에 보면 첩보나 정보들이 경찰이나 정보기관에서 한 거 보면은 우리도 과거에 이렇게 파악한 거 보면 사실이 아닌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네. 비슷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떻든 청와대 이런 보고가 된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는 약간 미행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한 건 아니지만 동향 보고가 어떻든 광희의 사찰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청와대에서 이제 보면은 행정부 인사들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은 공직 기강 차원에서 감찰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소위 적법적으로 감찰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입법부라든가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특히 민간인.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는 민간인 사찰이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입법, 행정, 사법의 이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루어지려면 그 사찰이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그게 예.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법부가 이렇게 즉각 강하게 반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앞으로 저는 어떻든 이런 거는 이번에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번에 국정조사라든가 이걸 추가로 해서 네.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사찰이라든가 광해 사찰 이런 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윤태곤 실장님 사찰 얘기 한번 떠들썩했을 때 정윤회 씨 측에서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에게 미행을 붙여서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하고 뭐 감찰했다. 이때 한번 사찰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정윤회 문건 파동이 시작된 것이고 뭐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 그리고 뭐 김기춘 실장 마크한다. 그래서 이제 김기춘 실장이 이게 사실인지 알아봐라라고 해서 그 조홍천, 박관천 뭐 이쪽에 작성을 하고 그게 시작이 된 거죠. 그 어제 요 문건을 보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게 내용만 보면 어떻게 보면 별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는데 근데 이건 모자이크의 한 조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 뭐 미행을 붙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요 내용만 내용 안에는요. 모자이크 한 조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에 보면은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그렇죠. 뭐 대법원 특히 양승태 법원장이 상고법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밀어주고 대신에 뭐 판결 같은 걸 뭐 유도해라라든지 변협회장 선거에 거기는 애국단체라고 나오던데 애국단체들이 개입할 수 있게 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런 거 하나 하나가 그런 이제 큰 움직임을 하는데. 근거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게 광범위하게 혹시 진행되지 않았던가라는 네. 걸 좀 의혹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부와 사법부는 사실은 이 별도의 독립된 권력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행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사법부를 조기에 속이에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게 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문서 자세히 보시면 차 라는 글씨, 한글이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차, 갑자기 차떼기 의혹이 생각이 나는데 그 차는 아닌데 이 칼럼, 이 차, 뭔 차입니까? 그 보통 일반적으로 국정원에서 작성하는 문건을 보면 그냥 보면은 아무렇게 겉으로 티가 안 나는데요. 이것을 일단 복사를 하면은 그 워터마크라고 해서 저렇게 차 저런 글씨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그 육안으로 봤을 적에는 이제 그 구분할 수 없죠. 그런데 일단 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런데 국정원 문서가 일반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와 다른 점은 국정원은 일단 위에 저렇게 대외비라고 나와 있고 또 워터마크가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파기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문서에도 2014년 뭐 2월 초인가요? 그때까지 뭐 파기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예. 이제 그 박범계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차라는 것은 사실은 국정원 내에서도 특정 어떤 부서가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워터마크라는 거죠. 원본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게 유출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몰래 복사를 했다면 복사한 카피본에는 없던 차 글자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저걸 뭐 그냥 임의적으로 가나다로 맞아서 그냥 마음대로 쓰진 않을 테고 나름대로 어떤 부서가 만들었는지 자기네들끼리 암호화해서 이제 여기 이 문서 경우에는 이제 차자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아자차카 타파할 때 차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문건을 생성해냈는지 정확하게 국정원 내에서는 알 수 있다라는 게 박범계 의원의 주장입니다. 주장이죠. 네. 아직 확실한 건 이게 국정원 문서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나오지는 네. 않은 건데 그렇다면 김병민 의원님 네. 정보기관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청와대 감찰관실이든 누군가가 시중에 떠돌던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에 관한 정보 등산마니아다 이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왜 무슨 목적으로 청와대는 그렇다면 양승태 대법원장 즉 사법부의 우두머리에 관한 이 정보를 모으고 있었던 걸까요?
무슨 목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모았다면 엄청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민정수석실에는 국정원 그리고 경찰 등등의 사정기관들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를 그냥 있는 정보들 다 끌어모은 건지에 대한 확인이 일단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만약에 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콕 집어갖고 이런 소문들이 들린다라는 얘기를 갖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는 근무 시간인데 금요일 오후에 일과 시간에 등산을 가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공직으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시를 해갖고서는 뭔가 사찰을 붙였거나 했다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이렇더라라는 카더라 통신들을 모아갖고 동향보고라 그러죠. 이렇게 동향보고를 했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선까지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시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 때문에 특별검사에서 이제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한 기록들이 있는데 한 500건 정도 되는 사찰 기록들을 다 모읍니다. 근데 그중에 일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적법한 감찰에 대한 행위가 있었고요. 예. 또 일부는 단순 동향 파악을 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도의 범위에서 단순 동향 파악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사법부라고 하는 기관을 가지고선 사찰했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상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아, 당신은 춘천지법원장이었는데 이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등 이 지역 내 유명 인사와 법조계 중책을 맡고 있는 관계자들을 친분을 맺어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를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 등을 떠돌고 다녔다 라는 내용인데 이런 동향 보고들이 혹시 청와대에서 역대 정부도 있었습니다만 뭐 검찰 길들이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법부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건 아니야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하죠. 최성준 당시 순천 지법원장, 춘천 지법원장은 대법관은 사실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누구든지 법관이라면 대법관이 되고 싶어하죠. 그렇죠. 뭐 누군가 로비를 하지 않더라도 누가 되고 싶어하면서 이제 그런 욕심을 담은 문건인데 나중에 대법관은 되지 못하고요. 이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관 출신이 판사 출신이 방송통신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굉장히 놀랐죠. 예. 그 놀랐던 그 의회의 박근혜 정부의 이제 의회 인사로 꼽히는데 최성준 뭐 위원장 현재 뭐 당연히 로비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역시 돌이켜 보면은 이 의회 인사가 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오는 인사가 있었고 또 이런 그 문건이 청와대에서 일단 드러난 걸로 봐서. 정부가 청와대가 법관들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 예.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인사 자료로 쓰거나 어떤 좀 나쁘게 말하면 어떤 법원 판결에 대해서 유도하면서 뒷거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이걸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예.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의문의 한 표를 당한 셈인데 김광덕 전 부장님 이렇게 나와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 마니아인 점에 최성준 당시 지법원장이 차관을 해서 강원도 지역의 산행 일정도 최 지법원장이 도맡아 챙긴다는 설도 있다. 의문의 일표입니다. 네, 설도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수집을 했네요. 보니까 예. 동향 파악을. 그런데 어떻든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은 청와대에서 이거를 시켰든 안 시켰든 당시에 청와대가 법원을 견제할 여러 가지 수단을 많이 찾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영한 전 민정수석 당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거기에 비망 업무 비망록에 보면은 이런 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때 이게 이 문서가 2014년에 지금 대체 만들어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2014년 9월에 그 업무 일지에 보면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용화돼 있다. 견제 수단이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 길을 들이도록 이렇게 다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어떤 청와대 회의에서 그런 내용을 받아 적은 네,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이렇게 메모 자기가 생각을 적은 건 아닌가 하고 아마 누가 한 말을 적은 건데 과연 자기보다 상급자 누가 했는지 누가 동료가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고를 청와대가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법부라든가 입법부에 대한 일종의 비록 그게 사찰이든 동향 보고든 간에 그게 분명히 그 나중에 넌지시 흘리면서 그게 일종의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길들이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사법부가 너무 거대 공룡화되어 있다. 청와대는 그렇게 사법부를 당시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메가톤급 폭로 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의 이혼을 대통령이 권유했다라는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윤혜를 최순실과 이혼하도록 대통령이 권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까?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뭐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니까 2014년 1월 달에 1월 6일 날 정윤혜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네. 3월에 이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비선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떨려나가니까 이제 비선실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2014년 1월에 정윤혜 문건 사태가 터지고 2월에 대통령이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혼을 권유하고 3월에 이혼 조정을 들어가서 5월에 법적으로 갈라섰다. 이 주장인데 이게 사실입니까? 뭐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예전에 정윤회 씨의 아버지 인터뷰가 몇 번 있었잖아요. 네. 채널A에서도 그 단독으로 보도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가 우리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괜찮았는데 대통령하고 뭐 이런 관계 우리 아들이 이게 더 잘 나가니까 거기에서부터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맞닿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쭉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요, 다 모자이크의 조각들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장 건도 이거 하나만 보면은 에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예. 아까 김강덕 전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정수석 문건하고 맞춰 보면은 이게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예. 거죠. 그러면 이 저 조 전 사장의 이야기도 에 뭐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싶은데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한두 가지들하고 맞춰보면은 맞아떨어지는 지점인 네. 거죠. 당시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의 급작스러운 이혼 뉴스와 관련해서 이 칼럼도 기억하실 거예요. 두 사람이 비밀 유지 조항 서로 약속을 했어요. 비밀 유지 조항 결혼 생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외부에 언급하는 것 금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혼하는지도 비밀. 그러면서 왜 비밀 유지 조항을 두 사람이 약속을 했을까? 혹시 뭐 대통령이 이혼을 권유한 사실을 발설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저는 처음에 당시 이제 비밀각서를 작성했다는 네. 보도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는 저는 이제 당시 최순실 씨의 어떤 위치나 역할을 몰랐기 때문에 정윤희 씨가 일방적으로 최 씨한테 요구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서로 숨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거고 숨기고 싶은 게 많은 부부였다. 부부였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들춰내면 서로한테 상처가 줄 수 있는 혹은 공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정윤희 씨의 어떤 그런 주장이라기보다는 양측에 정말 합의하에 이렇게 숨기고 싶었던 게 많았던 부부들이 합의하에 그런 그 문건에 작성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아, 실제 그 정유라 씨 그 딸인 정유라 씨가 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정유라가 지인들에게. 지인들에게 대통령이 우리 부모를 이혼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멀어지게 한 게 대통령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건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관계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았었고 지금 저런 상황에서 어떤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예. 어떤 그 판단도 있었을 테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그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와전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뭐 2014년 5월에 이혼을 했으니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갈라설 것을 권고했다라는 게 세계일보 전직 사장의 의혹인데 제기한 폭로 내용인데 그런데 저희 채널A가 한 가지 사실을 흥미로운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정윤혜 씨가 평소 역술인에게 잘 알고 지내던 역술인에게 우리 와이프는 참 기가 세 이렇게 토로를 하고 다녔다는 내용입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순실 정윤혜 씨 사이가 악화된 건 2014년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윤혜 문건을 작성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정윤혜 씨의 지인에 따르면 정윤혜가 비선실세라는 문건의 내용에 최순실 씨가 묘한 경쟁심을 드러냈다는 것. 이후 최순실 씨는 정윤혜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정윤혜 씨는 서울 평창동의 역술인 이세민 씨를 찾아가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상을 딱 보면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원래 가정생활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당시 정윤혜 씨는 이혼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가 좀 기질이 셉니다.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정윤혜 씨. 결국 이혼 소송 두 달 만인 2014년 5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정윤혜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을 갈라놓은 사람이 최순실 씨라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비서까지는 충분해도 대통령 비서로는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윤혜 씨는 최순실 씨에 밀려나며 초야에 묻혀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용인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역술인인 이세민 씨. 네. 세월호 참사 당일에 정윤혜 씨가 이세민 씨와도 만나고 있었는데 상당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이혼을 했지만 정윤혜 씨가 절대 남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깨뜨렸는데 김광덕 부장께서는 어디 평소에 가서 친구나 뭐 친한 역술인에게 와이프 흉이나 와이프 욕을 하십니까? 아,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금기를 깨뜨린 것 같아요. 와이프가 기질이 세다. 네, 그래서 기질이 셀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제 권력 정권을 같이 만든 일종의 동업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으로서 완전히 권력 투쟁을 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권력 투쟁에서 정윤혜가 밀린 거다라고. 좌의정 우의정입니까? 예, 예, 그렇죠. 왼팔 오른팔인데 지금은 권력 서열이 그 당시엔 또 1, 2위라니까 그건 좀 뭐 그렇게 비유를 한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만약에 대통령이 이혼을 권유한 게 사실인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사실이라면 당시 정윤회에 관한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이권 개입도 대통령과 여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돌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낀 대통령이 또 지금 이제 뭐 몇 억 줘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를 잘라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왜 그러면 있느냐? 당시 그 박건천 경정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예. 최순실 씨는 오장육부다. 오장육부다. 아, 대통령이 오장육부다 표현했고 그럼 이제 저 정윤혜 씨는 한 피부 정도 되는 거죠. 오장육부이고 피부가 더 진화되면 이제 오장육부가 된다 그랬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예. 그 박관청 경쟁이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옷밖에 안 된다. 옷은 항상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 일반 예. 참모들은. 그러니까 이제 소위 오장육부의 피부의 싸움에서 역시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오장육부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피부가 진국. 그러니까 진국은. 피부를 일부를 또 이렇게 좀 예. 떼낸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떼내면서 대통령과의 그동안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흘러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은 발설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정윤혜 씨가 이세민에게 털어놨던 역순에게 털어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애 키우기도 힘들고 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도 참 힘들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의 기질 탓을 언급했습니다. 이 기질이란 단어를 잘 평소에 쓰지 않는데 성격인데요. 성격이다. 저는 여기 이제 여인성 기자 리포트하고 오늘 어저께 조한규 사장이 얘기한 폭로를 보면 이게 배치됩니다. 조한규 사장의 얘기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이 차라리 지금 이렇게 정윤혜 씨가 문건이 문제가 되니까 갈라서라 하고 권유를 했다는 거고 여인성 사장 여인성 그 리포트를 보면은 평소에 좀 불만이 있었다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평소에 부부관계에 불만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니까 본인이 친하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속사정을 틀어놓은 거잖아요. 또 일단의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애 키우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정유라가 만만하게 키우기 좋은 키운 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진심이 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유라도 보통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아마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은 우리 김광덕 전 부장이 말했지만 저도 여기서 했지만 둘 사이에 권력 투쟁 같은 게 있었고 그 게임에서 이제 밀려났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이혼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대통령이 권유를 했다는 거 이혼을 권유했다는 거 의혹이지만 저는 믿지 않거든요. 세계일보 사장이 제기한 의혹 사실이 아닐 것이다. 네,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부부의 그 관계에 대해서까지 이 나를 위해서 너희 부부가 이혼해라 이렇게까지 권유했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도리어 제가 듣기에는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거를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고 있어서 예. 아무리 그 청문회에서 그렇게 의원 질의에 대답한 것이지만 좀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 전 사장 얘기하는 것이 좀 믿기가 어렵고 예. 너무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으로서도 김병민 의원님 조금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정윤회도 대통령은 상당히 신임을 하고 아꼈고 최순실은 뭐 예전부터 아꼈고 두 사람이 권력을 두고 투쟁을 하는 모습을 박근혜 대통령 눈에도 보였을 텐데 그중에서 이 최순실을 선택했다. 이게 지금 사장의
요지인데 둘이 공존할 네.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조한규 사장의 얘기는 정윤의 문건파동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정윤의 문건파동에서 검찰에 들어갔던 정윤의 씨의 발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저질렀는지 이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일지는 나중에 다 밝혀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엄청난 불장난을 저질렀던 사람은 최순실 씨가 아닌가 싶고 최순실 씨였다. 그 최순실 씨의 불장난에 맞장 붙여서 춤을 춘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한 사람밖에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데 예. 그런 불장난에 춤을 춰갖고 그런 제안한 게 아닌가라고도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부부 간에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둘러싼 권력 투쟁의 과정이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3인방만 하더라도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완전체로 봤거든요. 그 셋이 모여있을 때만이. 근데 얼마 전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끼리도 서로 간의 충성 경쟁들이 있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라 이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충성 경쟁 과정이 있었었고 그 과정에서 정윤회 씨가 밀려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이혼 그 뒷배경에 과연 대통령의 권유가 있었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권유 이전부터 두 부부는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 치열한 권력 싸움을 벌여왔던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정윤회 씨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어제 정윤회 씨에게 뭐 7억 원, 수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부총리급으로 발탁된 인사가 있다. 그분은 아직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윤회 씨가 지금 수억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서. 예. 그 이제 문건을 사실은 가장 센 걸 가져와라. 하나만 네. 가져와라. 해서 예. 이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한 문건을 제가 직접 봤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문건들은 구두로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7억으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부총리급 공직자의 네.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이제 그렇게 전에 들었습니다. 저도 곤란하다.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이다. 네. 지금도. 예. 네. 관련해서 김영한 민정수석이 남겼던 쪽지 일부가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실까요? 이게 바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일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송모 씨 전 유경재단 어린이회관 관장의 처조카인 김모 씨 그리고 그 밑에 가로 열고 부탁 콤마 7억 괄호 닫고 이 정윤의 문건이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기 나흘 전에 적힌 내용입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당시에 저런 내용을 적었다. 정윤회와 7억, 누구의 부탁. 그렇다면 김병민 의원님, 예. 7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청와대, 적어도 청와대 회의에서 정윤화 씨와 이 7억 원과 관련된 보고와 의혹과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청와대는. 그 내용이 결국은 세계일보 보도에 나오는 건데 세계일보에는 뭐라고 그 당시에 보도가 나왔냐면 유경수 여사의 먼 친척이 내가 정 씨를 잘 아는데 정 씨를 만나려면 7억 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한 김영환 전 수석의 그 업무 수첩의 내용과 상당히 맥이 닿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7억 원을 과연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감매직 위해서 돈을 준 건지 아니면 만나기 위해서 얼굴 보는 값이 7억 원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바가 없는 거고 어쨌든 둘 다 비싸요. 어저께 네, 얼굴 보는 값이 7억 원이면 진짜 너무 비싼 거죠. 예. 근데 어저께 이제 조한규 전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결국 그러한 사정어 때문에 부총리급 인사가 발탁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한 부총리급 인사가 현재 부총리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현직에 있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부총리급 인사라면 2014년도 문건파정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2014년도 이전에 임명된 부총리급 인사일 거고 예. 그 사람들 중에 현재 현직 공무원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계속 조합해서 고민해보는데 해답이 잘 안 풀리는 상황이어서 어제 좀 속 시원해 저거 좀 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하다가 잘라버려고 좀 아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2014년 이전에 부총리급 공직자에 올랐던 사람
뭐 몇 명 안 됩니다. 부총리급이니까. 현호섭, 서남수, 최경환, 황찬영 감사원장. 한 네 분 정도 저는 떠오르는데. 총리급이면 거기다 두 명 정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예. 국정원장이 부총리급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이라는 자리도 부총리급이긴 해요. 여섯 명 중 누굽니까? 그건 뭐 저도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치료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알 수 없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자이크, 이 뒷바탕은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이런 설이 나오고 있다. 예. 저도 그런 설은 들었었거든요. 그런 설이 있으니까 보고서를 작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뭐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설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그러면은 조치가 된 게 이제 두 가지죠. 그런 설이 있으니까 조치해야 된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조치가 됐고, 예. 정윤혜 씨는 조치됐죠. 이혼으로 예. 조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 그러니까 최순실 씨만 남았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조합이라고 말씀드린 게 정윤혜 씨가 이 뒤에서 이 불장난 친 사람이 누구냐. 정윤혜 씨가 7억을 받았나 안 받았나 별개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정윤혜를 바깥으로 빼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충정에 대한 더 발로라기보다는 그 자리를 완벽하게 내가 좀 차지하고 싶다라는 예.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제 이 세계일보 사장의 저 폭로 이후에 기자들 사이에서도 현호석일 것이다, 서남수일 것이다, 최경환일 리는 없다, 가까우니까 황찬원이다, 뭐 강론이 분분했습니다. 아, 이름 뭐 다 나오고 증거는 안 나왔어요.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예. 현직에 있는 사람도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우선 친박계 인사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뭐 최경환 전 부총리나 황우영 의원 없다, 의원이 이겁니까? 뭐 정윤회를 만나기 위해서 예. 7억을 줄 리는 없으니까 이거 배제하고 나머지 이제 공직사들도 다 그 분야 이제 전문성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돈 7억까지 줄 사람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닌데 이것은 실제로 그 부총리급 되는 인사가 돈을 주고서 뭐 매감매직을 했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만큼 정윤회라는 사람이 이런 그 최순실 이런 사람들이 실세라는 것들에 이제 방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통령 뒤에서 정윤회 이런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 7억을 뭐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는 것에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거는 그랬을 리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고 정말 그 청문회에서 얘기가 제기가 됐다면 이 사안 자체는 그대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그런 설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이거는 뭐 특검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죠. 특검을 해야 된다. 김관영 전 부장도 특검 당연히 특검을 예. 통해서 밝혀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여부는 사실 저는 현 단계에서는 예단할 수가 없어요. 이 어저께 조한규 전 사장도 보면은 계속 언론이 캐물으니까 7억을 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문건에 나왔습니다만은 7억을 주고 부총리가 급이 된 사람이 있다더라고 하는 건 조한규 전 사장이 취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나중에 캐물으니까 팩트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다라고 또 약간 본인이 물러섰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역대 정권에서 지금 장관급 이상을 1억을 주고 장관급 이상이 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게 쌉니까? 역대 정권에서 아니. 예. 그 정도로 장관 인사에 돈을 주고 됐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있는지 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7억을 주겠다면은 이거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같이 진짜 엄청난 국정농단이고 있을 수가 없는 바로 정권이 흔들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현재 나오는 사람들은 의심받는 사람들 말고 분명한 거는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그럼 정윤회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정윤회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특히 정윤회 씨는 요즘에 그 최순실 사태를 한 이후에 굉장히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있었으면 이 단까지 안 왔을 텐데 이러는데 분명한 거는 정윤회도 집권 초반에 여러 약간 연설문 고치더라도 아마 같이 고쳤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어떤 이권 개입에 관여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반드시 국정조사에도 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청문회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건 돈을 받았는지 계좌 추적하고 다 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육성 녹취록이 또 공개됐습니다. 육성 녹취 들으면 들을수록 참 가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최순실의 2차 육성 공개. 큰일 났네. 이 두려움의 은폐 작전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새빨간 거짓말을 준비했던 최순실. 최순실의 인터뷰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 앞에 보였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최순실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노승일 전 부장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에게 최순실은 왜 못 막았냐라면서 질타를 하며 또 조작 은폐 작전까지 짰습니다. 최순실의 작전 지시 직접 들어보시죠. 삼성장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내가 X를 적으라고 했다고? 예,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박건영 과장이 기획서를 만들고 박건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수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국가업소로 가겠네? 얘기하는 거에서 못 막았어. 아니요,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태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국가 그걸로 가겠네. 거기서 국가는 국감을 잘못 말한 겁니다. 빌로밀로도 발로말로 이렇게 잘못 말하더니 국감도 국가라고 잘못 말한 건데 정성희 위원님, 정연식 전 사무총장이 SK를 찾아가서 80억 원을 투자해라, 이른바 80억 원을 요구했고 안종범 전 수석이 전화로 SK한테 확인을 해서 그거 다 얘기된 거니까 투자하시오.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최순실이 질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 지금 검찰에서는 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 저 녹취록으로 본인이 그 사안을 지시했고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수습하는 방안까지 썼다는 것이 드러나서 이제 빼도 막도 못하는 증거가 돼서 최순실의 국정 개입의 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 왜 못 막았어? 상당히 짜증을 내고 있어요. 박영선 의원이 어제에 이어서 이제 1탄, 2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시기에 녹음이 된 건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제에 비해서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최순실의 힘이 좀 빠졌네요. 힘이 빠졌다. 네, 굉장히 그 아마 독일에서 통화할 때의 내용 같은데 1억 이 국정농단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보고받고 하는데 벌써 이제 기운이 많이 빠진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지금 국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검찰 조사 대상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검찰의 조사가 되고 특검이 되고 내 뒤에는 내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는 상상을 못하고 정치적인 논란이 될 거라고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계속해서 아마 그럼 빨리 이거 수습하자는 내용은 좀 나오겠죠? 예, 지금 확실히 이 칼럼 첫 번째 1차 녹취 파일보다 최순실이 많이 힘이 빠졌어요. 태블릿 PC 터졌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작전 짜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를 막으려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SK 80억 원까지 터져 나오니까 그거 왜 진작에 못 막았어. 상당히 힘이 좀 빠졌어요. 네. 그동안 저지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네. 본인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다 일일이 기억하기도 사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저도 예전에 무슨 일 때문에 핸드폰을 3개 정도 갖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예. 헷갈려요. 어디서 무슨 전화가 왔고 내가 누구랑 연결돼 있는지도 굉장히 헷갈리고. 그래서 어저께도 박영선 의원이 비슷한 질문을 했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만들었냐, 그 대포폰을 많이 만들었냐, 그걸 정신없어서 어떻게 다 갖고 다니냐 이러면서 이제 박영선 의원이 앞에 나와 있는 박헌영 그 증인한테 뭐 이렇게 묻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이제 발등을 찍은 사안이 있죠. 예를 들어 어제 우리 가장 이제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게 그 태블릿 PC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태블릿 PC가 뭐 JTBC 기자한테 어떻게 들어갔느냐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논박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미 드러났지만 어제 박헌영 씨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가 그 태블릿 PC가 든 고영태 씨의 책상을 그냥 놔두고 나오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 씨는 당연히 태블릿 PC가 고영태 씨의 책상 안에 있을 거라는 걸 모르고 단지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고영태 거니까 그냥 놔둬.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사를 나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기자들이 쫓아가서 그 태블릿 PC를 발견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참 어떻게 보면 극적인 상황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발등 찍을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무슨 뭐 롯데부터 해서 SK까지 자신의 말이 누군가한테 어느 정도로 녹음되고 있고 녹취되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저께 방금 들은 저런 정도의 그 워딩이라면 사실은 다 자포자기 상태가 아닌가,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왜냐면 너무 이제 그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떤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국감까지 가겠네라고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순실 씨의 육성 녹취록은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 뭐 왕수석이라고 불리었던 그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두 번째 출연물에 나와 있습니다. 최순실에게 왕수석 안종범은 그저 안이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네네. 그러고 그쪽에서 안수석하고 얘기했던 게 지금 뭐 말이 되래야 그 사람이 무슨 수석감독으로 해야 되는지 안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데요? 안수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뭐 청와대 교체? 지금 이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윤태곤 실장님, 안은 뭐라고 그래? 안은 뭐라고 그래? 최순실이 물어보는 대목이 나오는데 보시죠. 그거를 얘기 좀 짜보고, 얘기 좀 짜보고 그러니까 SK와 관련돼서 좀 그럴듯하게 뭔가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어보라라고 노승일 부장에게 좀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안종범 수석하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뭐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얘기를 했는지 뭔가 정현식 전 사무총장에게 누명을 좀 씌워라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고 안은 지금 뭐라 그러는데요? 안의 입장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최순실 씨는 바깥에 노출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현식 사무총장 그리고 아까 뭐 박 과장인가 그 사람 그리고 안종범 사무총장이 밖에 노출된 사람들이니까 니들이 이렇게 해봐라라는 건데 제가 오늘 계속 하나를 보면은 전에 거하고 연결시키면 나온다고 말씀드린 게 어제 그제 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특검발로 박근혜 대통령 그 제3자 뇌물의 혐의를 이제 직계할 수 있는 게 있다. SK를 독대하기 전에 면세점 건에 대해서 정책을 변경시키는 면세점은 원래 두 군데만 해가지고 말하자면 속대말로 박이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 모레인가 발표한다고 하죠. 네 개인가를 더 늘리는 쪽으로 그걸 독대하기 전에 대통령이 말씀 자료로 준비를 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준비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겠죠. 예. 그러니까 SK하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 모양을 짜려고 하면은 안종범 전 수석이 나서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들재단, K재단은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한 거라든지 그런 면에서 안종범 전 수석을 시켜가지고 좀 네가 이게 책임지도록 예. 해라. 그런데 뒤에 보면은 교체된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교체? 하고 깜짝 놀라는 깜짝 거고. 깜짝 놀라고 있는.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약간 격가지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보니까 녹음을 많이 한 이유를 제가 조금 알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폭로용도 있지만은 말이 조금 부서가 없고 그때 그거 이거 저거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이야기 해가지고 나중에는 왜 내가 말한 거 못 들어서 막 화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두 번 세 번에 들어야지 해석이 바로 안 된다. 해석이 이제 되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 이야기나 이 사람 이야기나 녹음했던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이제는 되네요. 그때 거기 가서 그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때 그거 있잖아. 그거 아는 뭐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럼 번에. 당장은 예예 예 해야죠. 예. 그다음에 녹음해가지고 이게 뭐더라라고 자기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죠. 예, 여기서 한 가지 의혹 제기. 정성희 위원님, 안종범 전 수석은 나는 최순실을 알지도 못한다. 만난 적도 없다. 최순실은 저 별개의 일이고 대통령이 나에게 시켜서 했을 뿐이다.라고서 변명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판을 했지만 이 최순실의 녹취를 들어보면 안 시켜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안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최순실이 시킬 수 있었던 범위 그렇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드러난 건 있지 않습니까? 안종범 수석은 개인적으로 최순실을 알거나 만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이제 드러난 것 같아요. 김기춘 실장이랑 똑같은 거고 조윤선 장관이 대통령 독대하지 못했다는 거 다 일련의 시나리오입니다. 대통령을 모시던 공조직에서는 최순실을 만나거나 접촉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좀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내세워서 할 뿐이니까 안 수석 정도를 갖다가 자기 수하에 거느리면서 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나 이제 김기춘 실장이나 이제 모시던 사람들은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통령 주변에서 뒤에서 누군가 있었다. 그것이 최순실일 거라는 것을 저는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잖아요. 안종범 수석은 그 뒤에 최순실이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 다 누가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눈 감고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런 건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저런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 알면 지금 본인이 통탄스러울 것 같아요. 예, 자 최순실 씨의 녹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녹취 파일입니다.
걔는 왜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최순실은 대포폰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안절부절했습니다. 대포폰. 뭐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걔는 쓸데없는 얘기 뭐 하러 해요, 그거. 그 폰을 그래서 냈대요? 예? 그 폰을 냈대요, 그래서? 그 폰, 예, 모르겠습니다. 그 폰을 제출했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가 났었어, 정말. 예. 지금 최순실 씨의 발언이 굉장히 모호하고 발음 좋지 않기 때문에 후루룩 지나가서 노승일 과장도 못 알아듣고 다시 묻고 있는데 그 대화록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걔는 왜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했대? 그거 그 폰은 냈대요. 그 폰은 대포폰인 건 분명한데 저기서의 그 걔는? 박헌영. 어떤 걔입니까?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일일이 좀 추적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K스포츠의 박헌영 과장입니다. 어제 이제 증인으로 나왔었고 제가 조금 전 그 책상을 왜 거기에 두고 나왔는지 그래서 그 안에 태블릿 PC가 왜 발견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 사람도 이 바로 박헌영 과장입니다. 그래서 박헌영 과장이 검찰에 이 대포폰을 제출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박헌영 과장이 세 대를 만들었대요. 자기 이름으로 두 개를 만들고 본인의 어머니 이름으로 이제 또 한 대를 만들어서 네.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가 쓰고 하나는 고영태 씨가 쓰고 또 하나는 그 장 누굽니까? 이 장순호 씨 예. 플라이그라운드 재무 이사가 썼다라는 걸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검찰 조사 받으면서 그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세 개를 만들고 두 개를 이제 고영태 씨한테 전달했는데 이 박헌영 과장은 그걸 왜 만들어서 이제 그럼 줬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그냥 업무용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줬다. 그랬더니 아니 업무용이면 법인 이름으로 만들어야지 왜 당신 어머니 이름으로 만들었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우물우물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 폰이 검찰에 제출된 걸 알고 최순실 씨가 또 놀란 거죠. 왜냐하면 예. 그 폰 안에 어떤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 통화 내용이 있는지 문자가 있는지 대충 뭐 감은 잡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한 번 당황한 그러니까 여러 차례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스스로 당황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녹취록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광석 부장님. 그 호칭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인데 수석인데 거기다 아니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 아까 측근을 개라고 개하고는 다릅니다. 개라고 예. 그다음에 고영태 씨를 고라고 그러고 이걸 보면서 참 안하무인 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안하무인적 태도다. 안하무인이다. 깔아뭉갠다는 거죠. 그전에 고영태가 이제 그런 말 했잖아요. 왜 관계가 틀어졌냐 하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다. 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전에 그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바라봤느냐 그랬더니 이제 고영태 씨가 아마 수행비서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로 안수석에 대해서도 지금 바라보는 태도는 자기의 보좌관 정도 대하는 듯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본인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도 과거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대통령도 수석한테는 수석이라 그래요. 안수석이라고. 사석에서 다른 사람 없을 때. 그런데 대통령만큼의 힘을 행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데서 굉장히 안하문적 태도고 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치밀하고 이렇게 그러한지 못하다는 게 딱 느껴지네요. 보니까. 예.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최순실 씨의 녹음 파일에 대한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이 당황했던 그 순간, 당황한 기색을, 역력한 그 기색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 질타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화여대 관계 교수들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어제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던 이대 핵심 교수 및 전 총장은 콧대 높게 세간에 제기된 의혹과 확실한 결론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청문회장에서 박범계 의원이 갑자기 대폭소를 터뜨리는 장면도 목격이 돼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일단 왜 그렇게 웃음을 터뜨렸는지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잠깐만 지금 보세요. 네, 또 제가 위원장한테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감사관의 감사 내용을 듣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증인. 잠깐만요, 장 의원님. 예,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제가 김성태 위원장님을 대행해서 사회위원장직을 수행하다가 신성한 국정조사장에서
웃음을 터뜨린 점을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 제가 웃은 이유는 사실 제가 장재원 의원님 존경하는 며칠째 청문회 보면서 참 잘하시는데 꼭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때마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시고 제지를 청구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충분히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제지가 가능한데 몇 초 안 남긴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그렇게 웃음이 나갔습니다. 박봉계 의원이 제 대신해서 위원장을 보던 순간이었는데 어제 저도 청문회를 취재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 저렇게 빵 터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왔던 증인으로 나왔던 이대 관계자들도 굉장히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데 어제 박봉계 의원 왜 이렇게 폭소한 겁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좀 살펴봤더니 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장재원 의원하고 박범계 의원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예. 지금 김성태 위원장 대신해서 지금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는데 질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재원 의원이 이대 관계자들한테 질문을 다 해서 질문을 다 하고 자기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답변 태도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를 지적을 하는 마당에 그거는 위원장 해주세요 하고 이제 얘기를 떠넘긴 겁니다. 갑자기 좀 혼 좀 내주세요라고 예, 부탁을 한 거군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1초 정도 남은,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예.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야단치는 거는 위원장한테 이제 맡기는데 예. 계속 그랬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속으로 또, 예. 아니, 장재원이 1초 남겨놓고 뭔 혼내라고 해.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인이 시간을 다 써놓고 혼내는 역할을 본인한테 넘기는데 계속 내가 위원장 할 때 역할만 하니까 예. 두 사이에 이제 쌓였던 게 아마 그거 맞죠? 폭로로 빵 터졌다는 거군요. 네. 1초면은 자기가 혼내낼 수 없잖아요. 마이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대신 해주세요라고 예. 하는 걸 좀 반복해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빵 터질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박범계 의원의 폭소 영상 잠시 브레이크 타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화여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출력물로 저희가 제작을 해봤는데 하나씩 살펴보시죠. 끝까지 이대 망신시킨 이대 증인들이란 제목을 저희가 달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유라는 부정 입학을 했고 교육부에서는 이대가 정유라에게 입학 특혜를 줬고 학점 특혜도 줬다. 전 국민도 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대 관계자들만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굉장히 엄격한 진상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입학할 때는 총장님은 정유라 이름조차도 몰랐다는 거죠? 네,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부당한 지시나 그다음에 어떤 청탁이나 이런 대가는 일체 없었습니다. 네. 학장이 그 입학과하고 관련돼서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숙현 칼럼니스트. 뻔뻔한 교수들이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경향신문의 제목에 뭐 10분, 100분 동의를 합니다. 이미 교육부의 이화여자대학교 감사에서 총장과 학장이 지시를 해서 정유라를 입학시켜라 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걸 들었다는 이대 증인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렇죠. 실제 교육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죠. 그래서 입학 당시에는 이제 관여한 사람이 아무래도 입학처장이겠죠. 그래서 입학처장이 면접관들한테 이 사람을 이제 사실상 뽑아라. 금메달 딴 사람 뽑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압력을 넣었다라는 거고 실제 면접 봤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느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한 거고요.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교육부에서. 네, 다 나온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학점 특혜 관련된 부분이 김경숙 학장의 어떤 압력 때문에 당시 여러 명의 교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특혜를 주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의도로 이해를 했다. 그래서 이미 다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 그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있고 지시를 했다는 사람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조사 결과에 나온 것들을 지금 최 총장부터 해가지고 전 학장, 전 입학처장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국정감사까지 나와서 저렇게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게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교육자잖아요. 학생들을 예.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국감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교수 임내 하고서는 앞으로 좀 그 가르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참담하던 생각이 들었고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봤더니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 조사나 뭘 또 받게
그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최대한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조금 그 뭐 정돈된 온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교육계를 떠나실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화여자 대학교의 이 황당한 모습. 이 중에서도 바로 전 총장인 최경희 전 총장은 계속해서 청문회장에서 뭐 기억이 뭐 안 난다. 뭐 학부형이라 내가 만나줬을 뿐이다. 상당히 황당한 답변들을 쏟아냈습니다. 그중에 아주 일부분만 들어보겠습니다. 대학 총장이 네. 학교에 온 학부모 이렇게 만나자라면 네. 다 만나요? 대학에 오셔서 손님이라고 이렇게 들고 저는 그 예 그렇게 증인 네 사실대로 말하세요. 예 저는 사실을 그런데 사실은 오래되었고 기억의 문제인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모든 입시에 대한 문제 총장이 팔 벗고 입시를 진두지휘합니다. 이걸 안 했다 그러면 무능 아니면 직무유기예요. 물론 그런 대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학처장께서 최경희 총장님, 김경수 학장님, 남궁건 처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이화여대 떠나십시오. 지금 최경희 전 총장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처음에 부인을 했다가 입학처장이 잘못을 한 거다. 뭐 바로 옆에 나와 있는 교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있는데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총장이 이화여대에서 직접 만났다. 두 차례나.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았는데 최 씨가 낮은 학점을 준 교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세간의 보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지금 이렇게 답하는 대목입니다. 저것도 이제 추궁을 끝에 나온 거죠. 그래서 최순실이 처음에는 혼자 찾아왔고 두 번째는 정유라와 함께 찾아와서 이제 만났는데 그렇게 이제 학점 그래서 교수가 사실 지도수가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억의 문제다 이러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뭐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랑 만났던 사실도 어저께 드러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떠넘기를 하고 있는데 입학처장은 또 이화여대 그 체육대학장한테 떠넘겼죠. 그 증언에 따르면 그 입학처장은 김경숙 그 학장이 아시안게임에도 나간 훌륭한 선수인데 정윤혜 씨 딸인데 우리 학교에 지원했다라고 사실상 뽑으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또 입학처장은 체육대학장한테 떠넘겼습니다. 네. 근데 체육대학장은 또 뭐라 했냐면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서로 세 분이 앉아서 서로 떠넘기를 하는 지식인들의 정말 한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화여대 이 청문회 과정은 국민들을 거의 분노케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화여대한테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럴 거면 정유라는 왜 퇴학시켰죠? 무슨 문제가 있어서 퇴학을 시킨 겁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정유라 예. 퇴학시키면 안 된다. 퇴학시킨 사람도 잘못한 거잖아요. 예. 문제가 있으니까 정유라 씨를 퇴학시킨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 입학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 누가 부정 입학을 시키도록 만들었는지 그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통탄에 금할 수가 없었고 최경희 총장 같은 경우가 아마 국민들 분노를 제일 더하게 만들었던 거는 학부형이라 찾아와서 만나줬다는 겁니다. 저도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했는데요. 총학생회장도 총장님 만나려면 바로 찾아가서 못 만나요. 김병민 의원님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 총학생회장도 가서 만나려면 학생지원처장을 통해갖고서는 만날 약속을 만들고 왜 만날 건지를 해야지 면담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한 대학의 총장이 일부 학부형이 누가 온다고 해서 만나줍니까? 학생의 애정에 따라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최경희 총장은 그 수많은 학생들이 최경희 총장 한번 만나겠다. 그 미래라이프 대학 기억나시죠? 한번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단 한 번도 학생들을 만나지 않고 예. 외면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입학처장에게 미룬다? 입학처장 임명 누가 합니까? 총장이 인사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경희 총장, 남궁근 입학처장 그리고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리로 보여지는 체육대 학장으로 볼 수 있는 김경숙 학장. 예. 이 세 사람이 단 한마디도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에 있어서는 이분들에 대한 수사의 강도가 훨씬 더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병민 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가장 황당해가지고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던 대목은 최경희 전 총장이 학부형이니까 총장으로 만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최순실 만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답한 부분인데 그럴 거면 윤태곤 실장님도 연세대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가서 연세대학교 총장님 만나시고 뭐 그럼 더 훌륭한 사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제 지금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어쩔 뻔했나. 예. 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시감을 느낀 게요. 그제 이제 의사들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필러를 맞았어요. 네. 대통령 필러를 맞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안 했다.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럼 어제도 이게 정유라 씨가 뭐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퇴학이 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은 나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김병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러면 이분들은 정유라 씨 퇴학도 문제일뿐더러 교육부라든지 이쪽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손해배상 소송해야 된다. 그렇죠. 학교 이사회를 상대로도 소송을 해야 되죠. 그 논리가 맞다면은 아무 문제 없는 훌륭한 학생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제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보면 약간 느껴지는 게 이 팀의 의리는 무너졌다. 여기는 여기 이야기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 이야기하고 이런 식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검찰 가면은 아마 뭐 다 이야기 자기 것만 빼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네.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이랬고 누가 이야기해줬고라는 식으로 검찰 가면은 뭐 아마도 다 진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의혹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정유라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독일 검찰에게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연락을 했습니다. 아, 독일 검찰에서는 현재 정유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정유라를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 동아일보 기자의 취재 요청에 대해서 김병민 의원님,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정유라 행방 관련해서 뭐라고 답을 했나요? 그 일단은 제가 그 독일 검찰 행방을 잘 모르겠고 일단은 현재 어저께 있었던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유라에 대한 행방을 확인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딘가에 있는 것들을 교민들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런 내용들은 사실이 좀 아닌 것처럼 밝혀졌기 때문에 일단 정유라의 행방에 대해서 굉장히 묘연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특검의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또 정유라 씨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정유라의 행방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은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든 정유라 씨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는데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저희 동아일보 취재 기자에게 정유라 씨의 소재지는 현재 이 독일 검찰이 우리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우리도 제발 정유라를 찾고 싶다. 현재로서는 소환이 불가능하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답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검찰도 현재 독일 현지에서 정유라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유라의 소재지다라면서 올렸던 그 사진에 저희 동아일보 취재 기자가 현지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현지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의 교회에 있는 한 건물인데 이곳에도 결국 정유라는 살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지금 취재 결과 밝혀졌는데 김광덕 부장님은 정치부장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정유라 씨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런 그 추적하는 거하고 저 그거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정유라 씨가 지금 안민석 의원이 주장했던 곳에는 없는 거로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유라 씨는 저는 독일에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일에 없을 가능성도 있다. 요즘에 이제 독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이제 이런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소위 말해서 이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그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걸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본격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일에서 자금 세탁 같은 거 하면 굉장히 큰 벌을 받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EU 국가끼리는 서로 통행이 자유로우니까 인근 국가로 소위 말해서 도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어쨌든 특검에 어저께 말한 거는 반드시 정유라 수사는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검찰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에서는 반드시 정유라를 불러서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독일 현지에서도 많은 교민분들께서 저희 돌직구쇼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많은 교민분들이 이메일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정유라의 행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돌직구쇼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신문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개파의 명운을 건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집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웃을까요? 친박의 대표 그리고 비박의 대표 원내대표 직을 두고 정우택 남경원 두 사람이 이제 맞붙는데 국회 현장에 저희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책위의장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김세연 정책위의장 후보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치러지고 있는 이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서 친박과 비박 간의 이 1차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되는데 정우택, 나경원, 나경원, 정우택, 윤태곤 실장님 누가 될까요? 글쎄요. 좀 어려운데요. 나경원 의원이 가능성이 약간 높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하나 이유가 있는 게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이주영 의원도 뭐 대표 나왔다 떨어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도 모임이라는 게 꾸려지고 있거든요. 한 20여 명 정도로 돼 있는데 중도 모임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보자면은 정우택 의원이 당선된다면은 비박은 좀 빨리 나갈 가능성이 높고 예. 나경원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은 비박이 당장에 나갈 명분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계속 안 좋을 겁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나경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당내에서 올라간다면은 친박도 비박도 그렇죠. 친박에서도 약간 온건 친박이라든지 이쪽하고 이제 비박의 이제 어떤 전략적 결합 이렇게 된다면 이 나경원 의원인 거고 하나의 변수는 이게 역선택인 건데 강경 비박 당장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계속 괜히 나경원 의원이 당선되면은 여기 발목 잡혀가지고 지지고 복구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어떤 이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정우택 의원이 되는 게 낫죠. 빠이빠이 할 수 있으니까요. 빠이빠이다. 네. 과연 분당이냐 아니냐의 기로가 오늘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달려가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 쇼도 이 원내대표 경선 결과, 선거 결과를 조금 상세히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정우택, 나경원, 나경원, 정우택 선거 결과를 저희 돌직구쇼 5명의 패널들에게 60초 광고 동안 제가 그 결과를 전망을 물어봤는데 이 중 3명은 나경원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그리고 이 중 2명은 끝까지 모르겠다. 이렇게 잡았다 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팽팽한 선거입니다. 그 결과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